이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TF를 만들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달라지는 수칙들이 있는데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범정부 TF도 신설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변이가 향후 코로나 대응의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기존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여부일 텐데 양대 백신 회사의 입장이 지금 또 다른 상태인 거죠?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양대 기업이라고 하면 화이자와 모더나사인데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실험이 진행 중인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예방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화이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어 자인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자의 감염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접종자들은 여전히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보호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또 국내에서는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시행들이 있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부터 재택치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중증이거나 감염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등 입원 요인이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영화관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다시 금지되는데요. 내일부터는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4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간격도 단축됩니다. 60세 이상은 3개월, 18세에서 49세의 성인은 4개월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